신곡 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당구교실에 다녀왔는데요. 100점에서 150점 정도 치는 분에게는 투쿠션 계산법을 알려드렸는데, 투쿠션 계산법은 당구박사 앱 중에 300점 만들기에 들어 있습니다. 투쿠션 계산법 11번이네요. 유튜브에도 이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 텐데, 투쿠션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공을 치는 건 적절치 않고 이 공을 쳐야 될 텐데, 빨간 공에 왼쪽을 맞히고 내흰 공이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 공은 여기에 있지만 빨간 공에 왼쪽을 맞고 출발하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과 이것의 절반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코너, 진행 방향 쪽 코너, 이것의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무회전으로 제가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흰 공의 방향에 와서 회전 없이 무회전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서 봤을 때 2분의 1 두께 부드럽게 치면 한이 정도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를 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12시 방향 원팁에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8분의 3 두께를 겨냥해서 치는 겁니다. 회전 없이 빨간 공의 왼쪽 8분의 3 겨냥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치면 세게 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친다는 거는 큰 이변이 없이 안정적으로 내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도 이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내흰 공은 이것의 절반, 여기 돌아가는 코너, 이것의 평행이동이면 여기인데,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흰 공의 위치에서 보면 2분의 1을 맞추면, 부드럽게 맞추면 이렇게 갈 텐데, 그거보다는 분리각을 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2분의 1 부드럽게 쳤을 때 이렇게 갈 텐데, 내가 보내야 될 것은 이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회전으로 세게 쳐서 이곳으로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차라리 2분의 1 부드럽게 쳤을 때 이렇게 갈 텐데, 요만큼의 차이를 무엇으로 극복해 줄 것이냐? 회전을 주고 치면 좋지 않을까? 요 정도는, 공 하나 정도는 원팁 정도의 회전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조금 내 공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이 사이로 빠질 위험이 없지 않아 있긴 있네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게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은, 대략적인 계산은 이렇게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회전 각으로 계산을 해서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고 현실과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흰 공의 위치에서 이렇게 보내기는 쉽지 않겠다. 불안전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드럽게 쳐서 보낼 수 있는 각은 여기인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뭘로 보상해 줄 것이냐? 회전으로 보상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경험상 다음 위치가 요 정도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부드럽게 친다면 이곳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투팁 정도의 회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시 방향 투팁 부드럽게. 그렇죠? 네. 뭐 이런 거는 좀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계산법을 맹신하기는 어렵고요. 계산법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법에 맞게 쳐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통해서 경험을 좀 많이 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요령이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투쿠션 계산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빨간 공이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도착하면, 투쿠션으로 여기에 도착하면 이렇게 득점이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공이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있는 빨간 공을 내가 원쿠션으로 친다라고 생각하고 치면 원쿠션 치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목표 지점이 여기인 원쿠션을 어떻게 치면 되느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보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내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공의 위치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는 2분의 1보다 조금 더 분리각이 큽니다. 그러니까 2분의 1로 부드럽게 쳤을 때 이렇게 갈 것인데 요만큼 공 하나 정도만큼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상해 줄 것이냐? 원팁 정도의 회전으로 보상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왼쪽 회전 원팁에 두께 2분의 1 치면 이렇게 투쿠션으로 쉽게 칠수 있는데 결국은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회전으로 득점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을 찾아놓고 신공의 위치에서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이나 요령 이런 것은 연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은 이렇다라는 거. 그걸 오늘 부천시 원미구 신곡 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당구교실에서 이론적인 계산법, 그리고 실습 예제 몇 문제 알려드렸습니다.